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요소수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600만 리터를 만들 수 있는 요소 3천 톤을 확보해 신속히 생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요소수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단속에 나선 정부 합동 단속반은 경상도 지역에서 사재기를 한 요소수 판매업체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수입업체가 차량용 2,000톤과 산업용 1,000톤의 요소를 보관하고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를 곧바로 국내 생산업체로 보내게 할 방침인데, 이 물량으로는 차량용 요소수 600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수출 재개를 위해 중국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210톤을 활용해 긴급한 수요체 사용하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방청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 소방관서에서 3에서 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구급차 등 소방차량 운용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에는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마련해 마스크 공공 공급과 같은 제조, 유통, 판매 방식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천재상입니다.